장 사장이 새로운 지배인과 인사 나누라 하여 왔소이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귀신이시겠죠. 나는 500여 년 전에 죽었어. 이쪽은 죽은 지 200년. 이쪽은 70년. 막내예요. 나는 살아 생전에 학문에 정진하던 선비였어. 소생 오랜 수학 끝에 장원 급제의 꿈을 이루고 금이 환영을 눈앞에 둔 찰나에 급사하여 이승을 떠돌던 중 만월 땅을 찾아 들어왔지. 이 호텔에서 내가 제일 오래되었어. 학문을 하셨다면 여기서 하시는 일은? 내 평소 시소화에도 남달리 조예가 깊어. 지금은 바텐더요. 아, 선비께서 바텐더를 하고 계시는군요. 식금료 담당. 나는 명문세가의 맏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연으로 문중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요. 나는 여기 머물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그 집안의 마지막 씨가 마르는 걸 똑똑히 지켜보고 갈 겁니다. 한이 많으시군요. 객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객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손님. 사망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이틀 정도. 그럼 손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손님, 범천시에 사시던 영주 윤 씨 집안 종손 윤승범 씨 되시죠? 나이는 42세. 네, 맞습니다. 아직 미혼이시죠? 네,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집안 종손이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그 집안 분들이 참담하시겠네요. 객실장, 장 사장인 줄 알고 놀랐소. 그렇게 차려입고 뭐하시오? 김 선비님, 저는 곧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년 품은 한을 지금 풀러갑니다. 그렇다면 죽었어요. 그 집안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어서 여기 손님으로 왔어요. 드디어 그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집안의 씨가 마르는 날이 왔네요. 명주 윤 씨들 피눈물을 내 두 눈으로 구경하러 상가집 다녀올게요. 최씨부인, 42년 전 같은 일은 아니 됩니다. 그땐 분해서 달려간 거고 지금은 기뻐서 가는 거예요. 남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실 때부터 객실장님 표정이 좀 이상했는데 그 남자 손님이 객실장님 원수 집안 마지막 아들이래요. 지금 그 남자 장례식장에 가셨다고요? 네. 김 선비님도 많이 걱정하시던데 사장님, 42년 전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진 않겠죠? 4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객실장,
최서희가 밖에 나가서 악귀가 돼 소멸될 뻔했었어. 그 차분한 객실장님이요? 객실장의 가장 큰 한인 죽은 딸아이의 무덤을 그 집안 인간들이 건드렸거든. 이 자리입니다. 이달 25세에 죽은 여자아이의 애기 묘가 유씨 집안 자손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걸 파 없애야 며느리 목중에 거꾸로 들어앉은 정선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애기 묘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집안의 대가 끊기겠어. 애기 묘를 파내게. 하지 마라. 내 아이 묘에 손대지 마라. 너희 집안 것들 모두 다 죽어버려. 너희 집안의 씨를 말려주마. 그날 사신이 가시기 전에 마고신을 만났더라면 객실장님은 소멸되셨을 거예요. 그때 사신이랑 사장님이 잘 합의하셔서 객실장님이 저승으로 안 끌려가시고 여기서 더 일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때 10달치 정원의 꽃을 무료로 바쳤죠? 12달. 맞다. 그때 정원의 꽃도 다 마르고 황지배이님 전에 계시던 분이 사장님 돈도 다 날려먹고 진짜 최악으로 가난했어요. 글쎄 우리 사장님이 산으로 호미 들고 칡뿌리 캐러 다니시던 것만 생각하면. 야! 생각하지 마. 네. 42년 전에 태어난 종손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거군요. 장례식장에서 그 집안 사람들 만나도 별일 없겠죠? 200년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그럼 객실장님도 곧 가시겠네요. 다 보았어. 이 집안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여한 없이 갈 겁니다. 맞았구나. 저 사람이 이 아이 아빠니까요. 가는 길에 인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미혼이라 하지 않았어. 후손은 남겼나 보. 저 뱃속의 애가 산의 아이면 명주 윤씨 대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말씀도 안 드리고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집안 자손이 아직 남았어. 객실장님.
아이가 죽어가는 문을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게. 문 좀 열어주시게. 어떤 의원도 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를 살려선 안 된다. 저 윤가 손님에게 확인해보니 부모 반대로 헤어졌던 정인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저승을 바로 못 갔다 하오. 객실장, 실망이 크겠네. 저 손님도 안 됐지만 200년을 자식 잃은 한으로 못 가고 있는 우리 객실장만 하겠소. 꽃이 지고 있는 거라오. 멈출 수는 없는 거요. 누구보다 객실장이 초조한가 보.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해쳤을까 봐요. 객실장님이 다치셨을까 봐요. 구지배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 희한한 옷은 뭐예요? 호랭입니다. 그런 옷은 어디서 구해다 입었어요? 선물 받은 건데 오늘 입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웃겨요. 그게 뭐예요? 벗어요, 얼른. 이게 나름 그래도 명품이라던데? 명품이면 뭐예요? 어흥, 세른게티인데. 그렇게 이상합니까? 밖에는 못 입고 나가겠네요. 당연하죠. 죽은 손님들이 다 웃겠네. 손님들 배웅해드릴 때 이 옷 입을까요? 웃으면서 가시게. 지배인이 호텔 품격 떨어지게. 아 참, 403호소님 오늘 가셨어요? 내가 배웅해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개시장님 뵙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승승강장으로 가시죠. 진짜 입고 갈 거 아니죠? 구지배인이 스스로 우스워져서 객실장 마음을 잠시 호로록 풀어놓은 것 같소. 절대로 안 입겠다더니 저걸 저렇게 써먹네. 장 사장, 내 회장 소녀딸 중매가 틀어진 이유를 들어보니 따로 마음에 든 정인이 있다. 와, 저런 사내의 정인은 참으로 좋겠소. 어, 좋아. 장 사장이 왜 줬소?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는 학 같은 일 하지 마. 세대갈이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학 같다고 해주는 거야. 학같이 굴지 마. 학 같은 질문이겠지만 그럼 장 사장도? 꽃이 지는 걸 막을 수 없냐고 물었지. 그게 안 돼.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가 멈춰지지가 않네. 김선비한테도 미안하게. 연정에 내리는 낙화라. 내 티얼스 한잔 대접하리까? 아니, 그건 싫어. 정말 맛이 없어. 저리 한결같이 무례하니가 어찌 변했을꼬.